다가 후배 검사들의 거센 항의 받았습니다. 1월 8일 검찰 대숙청이 조국 수사 방해 위한 것임이 명백해졌습니다. 조국에 대한 마음의 빚 있다는 문 대통령이 정치 검사에게 무혐의 지시를 했습니까? 조국의 유재수 감찰 무마는 법원이 범죄 혐의 소명되고 법치주의 후퇴시켰다고 인정한 사안입니다. 심각한 국정농단 범죄에 대해 반부패부장이라는 사람이 무혐의 주장한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유린입니다. 반부패부장 아닌 부패옹호부장, 권력수호부장 자임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검찰의 장세동이 등장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장세동이 등장한 겁니다. 오늘 검찰 중간 간부들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대검 수사팀 전원을 위임시켜달라고 의견 냈습니다. 친문 국정농단 수사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2차 숙청 강행할 태세입니다. 검찰을 권력의 신여 만들겠다는 문 정권의 만행, 국민이 절대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대한민국 검사들에게도 한 말씀 드립니다. 현 시점이 우리 대한민국 검사가 정치 검사가 될 것이냐, 법치 검사가 될 것이냐, 권력의 푸들이 되는 정치 검사의 길을 가느냐, 대한민국을 지키는 법치 검사의 길을 가느냐, 결단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우리 소신 있고 용기 있는 젊은 검사들은 권력의 푸들이 되어서 검찰의 장세동의 길을 가지 않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법치의 길을 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혁신 통합 문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당이 오늘까지도 양당 통합 협의체 거부한다면 새로운 보수당은 자강의 길 가겠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은 문정권 심판할 수 있는 보수 혁신과 재건을 위해 한국당의 양당 통합 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통합하자면서 양당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 신용만 내는 가짜 통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양당 통합 협의체 거부는 황교안 대표가 동의한 보수 재건 3원 직중에서 세 번째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는 것인데요. 이것은 정당법상의 신설합당을 의미합니다. 양당이 신설합당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이행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양당 통합협의체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양당 통합협의체는 거부하면서 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 진짜 통합이 아니라 가짜 통합이라는 겁니다. 가짜 통합은 보수 혁신과 재건의 독입니다. 국민에게 박수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한국당의 가짜 통합에 속을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은 구태정치 연장하는 가짜 통합 들러리 절대 서지 않겠습니다. 한국당이 오늘까지도 양당 통합협의체 거부한다면 새로운 보수당은 가짜 통합협상 중단하고 자강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이 죽음의 계곡에 다시 들어서는 것이라 해도 새로운 보수의 희망을 만드는 유일한 방안입니다.